내가 보기에는 해줄 것 같으니 그래요. 뭐 그렇게 찍으면 됐잖아요. 나는 그래서 안 찍었어요. 아니 왜? 그냥 낙관대로 그래서. 에이 뭔 소리야. 일본에서 보통을 닦아내니 내 복근 좀 찍어봐. 저걸 나만 찍었다는데. 내 복근은 얼짱 아니에요. 내 복근은 얼짱이 아니랴. 이야 어려운 게 어려워. 아이고 참. 현중네는 아까 콤플렉스가 입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 김준이네는 뭐 콤플렉스 있어? 둠. 아이돌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자꾸 시험이나 이런 데가 자꾸 나요 아이돌 되기 전에 나를 보자니요.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아니 몇살에 났는데. 아 이제 좀 언론 플레이 좀 하고 네. 아이돌이라고 그럴 때부터 슬슬 나기 시작. 일 수도 없고 이거. 아 이거 늦게 나왔네. 6학년 때부터 났어. 두발 자유로만 안 가서 시험을 못 끊겨. 아니, 이거 면도를 했어? 면도 했지. 이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킨디. 얼굴이 그 중학교 2학년. 아, 이거 말이야. 양말 말고는 누구하는 거 잘해요. 근데 내 생각엔 드라마 딱 끝나면 다들 한류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또 드라마가 좀 수출이 많이 되니까. 이 꽃보다 남자 이게 또 저. 일본하고 난리 나잖아요. 그런 기대도 없는가? 일본 걸 봤는데 결혼도 스케일이 엄청나요 그동안.